이진우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예. 아, 시장이 뭐 한 3주 동안 똑같은 일이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심리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꼼꼼하게 전 점검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중심 그룹주는 있는 것 같은데 중심 섹터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쪽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가 오늘은 네. 좀 삼성차 얘기를 하고 있는 삼성 그룹 쪽에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건 지배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큰 모멘텀, 뭐 어떤 흐름을 따라간다기보다는 그런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삼성그룹주가 네. 오르는 그 네. 이유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지금 이유가 되면은 그 오늘 보면 삼성물산이 제일 많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에서 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근데 여기서 삼성생명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물산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죠.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면 누가 물산을 잡아? 누굴까요? 부회장 아닐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깨질 거란 얘기는 안 나는 것 같고 제 이렇게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삼성생명법 때문에 이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떤 기업이 시장의 그 그룹의 중심이 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게 전체 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그룹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힘이 좀 빠지더라 지수가. 오늘 삼성그룹 예. 삼성 관련한 주식들이 안 올랐으면 오늘 지수는 엉망이 될 뻔했죠. 많이 지금 뭐 코스닥은 거의 3% 빠져요. 예. 예. 그러니 지금 뭐 18조 정도 중에서 10조 가까이를 상속세를 내야 된다. 11조 정도. 11조 예, 정도를 예. 뭐 쌓아놓은 현찰은 많겠지만 어쨌거나 뭐 그러면은 그래서 배당을 갖다가 오히려 배당으로. 아, 많이 주주 오너한테 가기 오너한테 주죠. 많이 예. 그 배당 많이 해서 좀 뭐 그런 논리도 나오고 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만. 글쎄 뭐. 그냥 뉴스에 뭐가 많이 나오면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이틀 사이에 그렇죠. 삼성만 예. 계속 나왔으니.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얘기 나올 때가 현대차 지배구조 나올 때 글로비스에 제일 튀었거든요. 네. 여기도 물산도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아, 물산이 지금 지배구조의 핵심이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것 같아요. 시장이 뭐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보세요. 이게 2시간 전에 차트입니다. 자료 만들어서 보내면서. 지금 이제 그때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지수 자체는 당장 방향을 갖다가 정하기에는 외부에서 무슨 뭐 미국 지수가 방향을 잡은 것도 아니고 서운하니까 버티고 있고 이 추세선에도 한번 기대해보는 상황인데 조금 밀리고 있는 중이죠. 네. 이 삼성 물산, 예. 뭐 어떻게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하기 나름으로 평가가 다릅니다만 누구나 공과 과가 있고 양과 음이 있는데 그거는 한쪽만을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나라 재벌 문화 내지는 재벌로 인해서 달려온 경제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역기능 부작용도 얘기합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들이 못 해낸 걸 해내는 것도 많았다고 보고 그중에서는 어떤 이런 리더의 리더십이요. 역할도 네. 컸고 분명히 이건희 회장은 우리 또 역사에 남을 분입니다.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삼성물산, 삼성생명 뭐 초반에 갭업했다가 좀 밀리긴 합니다만 전자는 고만고만하죠. 네. 뭐 이거, 예,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볼 것 같으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말할 것도 없는데 코스닥은 오늘 아침에 기계적인 손절이 나온 것 같아요. 우선 차트 보시면은 아 손절매가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기계적인 손절이 나온 50%? 것 같아요. 지금 이 헤드앤숄더에 네크라인이 무너지잖아요 아침에. 사실 조금 위태위태했는데 네크라인이 무너지면서 어쩔 수 없이 기계적인 손절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리고 거래량도 줄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코로나 때의 저점 이후 올라왔던 거에서 지난번에 처음 한번 그 어쨌거나 요 790포인트가 23.6%라는 요거에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물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38.2%는 720포인트. 만약에 절반까지 다
미 대선 이후까지도 장 반전의 어떤 계기를 못 찾아서 절반까지 토해낸다면은 여기 나오는 피보나치 레벨 662 즉 600선이요. 명석이 그 제가 늘 말하던 666. 예. 다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금 거죠. 현재로서는 네.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보는 게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사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 가운데에는 저는 어떤 기술적인 판단에 따른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지난주 이게 헤드웰솔더나 네. 아니면은 이걸 다시 넘어서느냐 얘기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림이 저는 패턴이 보이면은 패턴이 네. 보이면은 크리티컬한 저런 네크라인 같은 걸 갖다 끄어놓고 지지선 저항선을 끄어놓고 돌파된다면은 일단은 그 패턴의 완성으로 봐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도 코스닥 쪽에서는 좀 낙폭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뉴욕 증시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좀 급락한 이후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약간 좀 그래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 방향성을 솔직히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나스닥 보시죠. 네. 나스닥 보시면은 뭐 이런 흐름이에요. 자, 조금 확대해볼까요? 확대해 보면은 2주 전에 월요일 날 뜬금포로 개법 출발했다가 그다음 팔로스루가 없죠. 계속 흘러내렸고 지난주는 월요일 날 쿵 밀린 다음에 어쨌거나 거기서 왔다 갔다 네. 끝났습니다. 다시 일목으로 와서 요렇게 지금 구름대가 얇아지다가 색깔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요 무렵 한눈에 벌써 긴장해야겠다 싶은 요 무렵이 11월 5일 6일 이 무렵입니다. 뭐냐? 미 대선. 이번 대선은 하원 전부 다 임기 2년 다 이제 선거해야 되고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 중요하죠. 상원에 더 관심이 가는. 그리고 FOMC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다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추세 없습니다. MACD는. 추세 없어요. 근데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스타캐스틱 같은 지표, 기술적 보조 지표 보실 때는 항상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지난 팬데믹 극심했던 3월달 같은 경우에 이 구간 사고 싶죠. 사고 싶지만 이게 옆으로 기면서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꽤나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위클리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또 피보나치는 이래요. 팬데믹 급락한 낙폭에 1.618배에서 두 번째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요 레벨, 11,800포인트 근방이 뭔가 지금 좁고 있는 레벨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 에너지는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 보시면은 위클리 차트로 보면은 어떤 기술적 보조지표도 여기서 바로 사기보다는 좀 기다려라 하는 사인이 나옵니다. S&P 500은 3월 지난번 코로나 때 저점 이후에 이 선들 한번 보세요. 저점끼리 연결하는 선입니다. 자동차는 1단 기어, 2단 기어, 3단 기어 넣을수록 속력이 빨라지는데 이거는 1단에서는 기울기가 가팔랐다가 초반에 기세 좋게 그다음 전부 다 뭐죠? 1단 지지선 역할하다가 깨지니까 저항선. 지지선 하다가 깨지니까 못 올라서는 저항선. 지지선 하다가 깨지니까 또 저항선. 네. 지금은 이제 이 선이 결국 대선 전후에서 지켜지느냐 그 무렵에 깨지느냐를 이제 봐줘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네.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대선 결과 모르죠. 결과는 깔끔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언제 진짜 제대로 결과가 나올지 부양책 나오긴 나오나? 펠로스 쪽하고 백악관 쪽하고 얘기가 서로 달라요. 양쪽 다 나는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자꾸 뻗댕기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규모는 모르겠어요. 실제 한다고 하면 인플레는 괜찮을까?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거는 금리는 어떻게 되는데? 금리 튀면 다 죽습니다. 지금으로서 그렇죠. 예, 네. 금리 튀면 다 죽는다 봐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는 백신하고 치료제는 자 이번에 무슨 뭐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하고
조, 조선, 북조선, 북한을 돕는다 뭐 이런 용어가 지금 시진핑 주석 입에서 슬슬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너무 불확실성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시장이 잠잠한 건 우리가 여기 있다. 태풍의 눈에. 그리고 시장도 그래서 그런지 변동성이 아직까지 안정권으로 접어들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튈지도 모른다는 그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워낙 2020년 초반에 워낙 커가지고 이게 적어 보이지는 작아 보이는데 지금 현 레벨도 예. 현 레벨도 2018년 그때 2월에 그때 장 엄청 빠질 때 그리고 10월부터 크리스마스 전에까지 그때 연준이 막 금리 올리고 할 때 그때 예. 비슷한 레벨이니까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 편안하게 앉아있기보다는 이렇게 엉덩이를 갖다가 예. 의자에 푹 이렇게 밀착시키지 못하는 불안한 모습이죠. 좌불안석. 네. 좌불안석.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랑 계속 몇 번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일단 어떻게 미 대선이 해결이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가 더 새롭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네.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작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후보의 네, 전 부통령의 네. 승리를 압승을 예상을 했던 월가였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은 박빙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꾸. 예. 예. 그러면서 비주류들의 여론조사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무슨 선거든 간에 초반에 너무 저 뭐 거의 다 돼서 소위 대세론. 우리 국내에서 여러 경험이 있죠. 네. 예. 그러면 끝까지 가는 법이 없어요. 잘 없죠. 네. 자, D-30. 오늘은 이제 D-8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D-10 해서 이제 막 나왔는데 이때도 주류 미국 주류 언론들은 바이든 거의 이겼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일 흐르고 나니까 아까 보셨을 때는 226명 해놓고 한 열흘 사이에 279명까지 막 끌어올립니다. 거의 이때는 뭐 펜실베이니아도 넘어간 것치 얘기해요. 그때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뭐 하루에 4개 주를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와중에 바이든은 그냥 아이스크림 가게만 좀 외출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유세 안 하죠. 네. 이제 11주에 오르니까 숫자가 줄어듭니다. 바이든. 그런 상황에서 자, 요 중앙일보 기사에서 뭐 잘 정리가 돼서 캡처해 왔는데 현재 이른바 경합주는 여기입니다. 그중에서도 플로리다, 펜실베니아가 아주 중요해요. 플로리다는 보시다시피 지금 29명입니다. 캘리포니아 55명인데 플로리다 29명 이것도 굉장히 많고 네. 펜실베니아 수명도 커요. 네. 여기는 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죠. 여기도 이제 석유 관련한 그런 쪽 사업들이 좀 있나 본데 그러면은 또 이제 예,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자꾸 샤이 트럼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016년에는 샤이 트럼프라는 표현을 이해를 합니다. 왠지 그 당시는 그 또라이 같은 지지한다고 얘기는 대놓고 얘기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예. 외향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우리가 익숙한 그런 정치인의 이미지와는 다른 트럼프를 지지한다 하기가 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근데 지금도 샤이 트럼프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뉴스 현장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지지자는 정말 열정적입니다. 열정적이에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굵은 선 경합주에서도 어쨌거나 바이든이 우세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묻혀버리죠. 신기하죠.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파문이 거기다가 이것도 신기합니다. 그때 3차 토론이 있던 날 네. 여기 앤토니 토니 보블린스키라고 하는 여기가 뭐냐 하면은 헌터 바이든이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그 회사에서 CEO까지 했던 친구인데 네. 이렇게 뒤끝이 안 좋았나 봐요. 잘려놨나 봐요. 그런데 본인 왈 내가 퇴역 군인으로서 나는 군인이고 애국자로서 나의 명예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 핸드폰 3개 있는 거 다 FBI하고 상원에 넘기겠다. 증거물로 이런저런 매일 나오는 가운데 H는 헌터 바이든이고
빛가에는 바로 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른바 주류 언론 중에 하나인데 사설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제 이 커럽션 스토리, 이 부패 관련한 스토리가 헌터가 아닌 조 바이든에 관련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언론들이 블랙아웃 컨티뉴, 언론의 이 침묵이 얼마나 오래 갈까? 신기하죠? 이것도 상당히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떠들썩 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까지 언급했죠. 3차 토론 와중에 이것도 언급하기도 했는데 안 다뤄주니까 우리 국내 언론에서 이 보블린스키 해갖고 검색했더니만 겨우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이에요. 해본이 안 나오네요. 네.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줄리아니가 그 노트북을 갖다가 이렇게 수리집 주인한테 받아가지고 이 폭로한 주역인데 이 줄리아니 이 연관 보세요 이거. 이 보랏이라고 하는 그 이제 2편 아마존에서 상영 개시하기 전에 이제 살짝 예고편에 올렸는데 이게 일종의 그건데 이거는 몰카예요 몰카.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서 몰카를 했는데 여기가 무슨 배우가 무슨 기자인 척하면서 했다가 우리 침실로 가서 계속 인터뷰하실까 이래 돼갖고 또 영감해볼래 하면 좋아가지고 가갖고 이런 장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헌터 바이든 구글 트렌드에서 헌터 바이든이 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완전히 이걸로 보라스로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파란색. 그러니 폭로하는 너희놈이나 폭로당하는 놈이나 그나버려 그 밥인 거예요. 미국 유권자들 보기에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와중에 결국 끝까지 이제 가보기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계속 확진자 이렇게 늘고 있는데 막대기 보세요. 최고치죠. 이 와중에도 할로윈 데이에서 백악관 행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나옵니다. 참 고집 있어요. 고집 있고 유럽은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100만 명당 지금 확진자 수 추이예요. 지금 하루 50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이틀 새 8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다시 봉쇄 들어가고 뭐 이런 와중인데 이 부분도 보니 그저 이거 하나로 지금 이번 선거 때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트럼프 쪽이나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빡빡히 모여서 이렇게 유세하는 와중에도 마스크 쓴 사람 별로 없는 걸 봤을 때는 어차피 사람들 마음이에요. 코로나. 아니 오늘 나왔잖아요. 백악관에서는 그 코로나 잡을 생각 없다. 잡을 생각 없다고. 네네.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백신이나 치료제 만드는 거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봉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쪽에서 맹공격. 코로나 완전히 깔아줄까봐 전쟁 근거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을 겁니다. 여기 저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싶은 사람 걱정되는 사람 많을 텐데 이걸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할 건 아니라는 방치할 말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말이죠. 학교도 못 나가, 식당에도 못 가, 일도 하러 나가지 마.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지다가 계속 마스크 뭐 안 쓰고 있는 거니까. 예, 뭐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한 이거는 결국 보시죠. 보는데 그냥 바라기는 11월 4일 저녁에 대충이라도 윤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요. 대선 예, 결과가. 예. 예. 어쨌거나 뭐 다들 우편 투표 그 변수가 있어가지고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우편 투표로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혹시 내 표가 어떻게 우편 투표로 인해서 사표가 되거나 뭐 잘못 이용될까 봐 사람들이 현장 투표한다고 그 줄 서는 거 보세요. 서너 시간씩 기다려가면서. 어쨌거나 이번에 역대급 투표가 되었습니다. 역대급. 월드 시리즈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메이저리그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투표도 역대급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최근에 좀 궁금한 게 네. 환율이 네. 뭐 듣기로는 뭐 1,100원 밑으로도 간다 뭐 이런 정말 무수한 소문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네. 야, 그 정도까지 내려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1,127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게 네. 립서비스도 안 나와요. 립서비스 나왔었죠. 나왔었어요? 지난주에 홍남기 부총리 네. 구두개입 발언이 나왔는데
뭐 10분도 그게 네. 효과가 없었어요. 네, 네, 네. 시장은 이제 볼레벨 봐야겠다 이런 얘기인데 좌우지간 묘합니다. 위클리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환율 하락, 원화 강세 때는 외국인 자금 들어옵니다. 헛소리예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네. 이것도 올해 깨진 거예요. 네. 예. 올해 깨진 게 아니고 원래 아니에요. 그랬어요. 원래 아닌데 이상하게 증권가에 그러한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MYTH 그런 미스가 있어요. 신화 내지는 무슨 약간 거짓말 비슷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예. 아니에요. 여기서 일단은 1180원이 깨진 게 컸고 일단은 1120원이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1120원은 과거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레벨입니다. 또 나름대로 걸리던 레벨이고 1120도 못 건드리면 이 선까지는 가야 되겠죠. 이 선이 대충 얼마? 뭐 한 1113, 1115 이 정도까지 보이는데 위안화는 어느 정도 따라잡았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위안이 막 강세로 오는 이 와중에 우리가 버텼잖아요. 1180에서. 네. 이걸 뒤늦게 이제 따라 했는데 위안은 지금 이제 살짝 이 정도면 위안이 여기서 바로 6.5대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반등 나올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고 위안 재정 환율도 봤을 때는 170원 근방에서 놀다가 최근 2주 정도 좀 밀리고는 있는데 160원대 후반으로 오는데 이 선이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선이 깨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일시적으로 지금 달러 위안 환율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밀리는 국면인데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11월 초순으로 네. 다 유예되는 거예요. 결국 얘가 여기서 선거 이후에 이 근처에서 92, 93 근처에서 더블 바텀 만들고 달러가 다시 지난번 트럼프 첫 당선됐을 때처럼 길길이 뛰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진짜 달러가 여기서 90 아래로까지 흘러내리는 데 따라서 우리도 1100 미친가 아닌가를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또 일단 1120 많이 가봐야 1110원대 초중반 뭐 그 정도까지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왔으면은 일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저도 낚였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흥분해서 샀던 것은 참 후회스럽고 이런 걸 갖다가 좀 사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도 결국 조언을 구하는 분한테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렸던 거는 야 맨날 내가 차트쟁이 하면서 이런 차트 보면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한 말이냐? 예지는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던 게 후회스러운데 이 정도의 기울기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쇼스는 아닙니다. 예. 아, 올해는 참 그리고 주식이 안 도와주는데 예. 그렇게까지 말씀을 항상 하시는 게 주가가 오르니까 원화가 강세라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거꾸로 봐야 된다고 네,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참 올해는 좀 새로운 것을 각종 금융시장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예, 그래도 볼 거는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 기울기에서는 볼 거는 봐야 되죠. 그리고 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쨌건 대주주 여건 그것도 자꾸 이렇게 회자되는 데다가 주변에 의외로 주식 크게 하시는 분들 많더만요. 아, 그러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게 그냥 뭐 극소수에 해당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곱이 넘었어요. 빅히트 주가 보시면 아는 겁니다. 그 아무거나 되던 장은 아니에요. 이제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꼼꼼하게 거죠? 살펴보고 진짜 이게 돈 되는가 살펴보고 예. 예. 오늘 뭐 준비하다가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 모였습니다만 미국도 지금 엉망입니다. 무슨 뭐 전기차 하면은 직원 100명도 안 되고 차도 한 대 뭐 만든 적도 없고 며칠도 없는 애들이 지금 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주식 보면 엉망이고 순식간에 5배 갔다가 반토막 나고 미국도 여기도 지금 그렇게 지난 3월부터 한 6, 7월, 8월까지 그걸로 아무데나 통했는 장이 끝났어요. 지금은? 예, 지금은, 네. 지금은 시장 무서운 줄 좀 알아야 되는 때입니다. 이제 시장 무서운 걸 경험 못한 플레이어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준 소장님 말씀 좀 잘 들어야 돼요. 네, 한동안 안 맞았는데 한동안은 제 얘기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기 그러네요. 예.
주식시장에서요 이런 경험적인 촉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 다음 주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